고기가 국물에 빠진 게 제일 아니잖아. 고기를 물에 빠지면 칭찬해. 첫 번째로 맛볼 음식, 다양한 부위의 소고기에 진한 사골 육수를 부어 자작자작하게 끓여 먹는 모듬 수육입니다. 이게 나오니까 더 부드럽네. 수분이 그냥 가득 찼잖아. 아, 좋아. 네가 물에 빠진 건 죄가 아니었다. 아, 국물 좋다. 어, 뭐야, 국물. 아, 국물? 오. 진짜 맛있네. 아, 맛있다. 와, 좋다. 아주 맛있어요. 좀 더. 아니, 육수 한 번만. 야, 임마, 육수 추가 됩니까? 어우, 야, 이거 국물에 빠진 날이네. 돼지가 국물에 빠진 날이야. 두 번째로 맛볼 물 만난 고기는 오동통한 메기와 함께 민물 새우를 넣고 진하게 끓여 먹는 얼큰한 반항 민물 매운탕입니다. 민물! 전화 나온 거죠, 지금? 어. 네, 형님. 여기 왔는데 형님 전화가 와서 지금 신기하네요, 형님. 아유, 맛있어, 그지? 아주 맛집이야. 정말 이 살 보드랗고 포실포실해. 어, 너무 좋다. 어, 되게 깔끔한데? 국물 예술이다, 정말. 아, 이건 예술이다. 새우튀김 먹고 또 왔다 갔다 해볼까? 좋아. 너무 또 맛있게 먹는 팁 없나? 어마어마한 팁 하나가 남은 건가? 아, 떨려 벌써.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겠죠? This is future of 새우. 와, 아, 우리 상반기 최고의 팁. 와.